아니 뭐 어떤 거에 한 거? 한번 보여줘요. 보여주세요. 아니, 이런 자리에서 보여주는 게 그래. 얼마나... 아니 지금 선풍기가 있어요? 준비했어요? 어 있어요. 널린 게 선풍기. 여기가 뭐 광풍기. 널린 게 선풍기. 근데 진짜 별거 없는데. 별거 없어요. 진짜 별거 없어. 기대하세요. 시청자 여러분 기다렸습니다. 정말. 보여줄 거 없어요? 라고 했을 때 아 없는데 이것보다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해보자 아이돌의 아이돌스러운 거를 그래서 데리고 왔어. 선풍기 앞으로 그렇죠. 선풍기 쭉 그렇죠. 머리 날리면서 계속 이렇게. 선풍기 갖고 오세요. 선풍기 갖고 오세요. 선풍기 갖고 와요. 자, 이거 한번 보여줘. 선풍기 틀어놓고 한번. 맨날 저희 광풍기 틀어놓고 춤추잖아요. 근데 친구들이 바람을 이용할 줄 아는 친구들이 있고 저렇게 키리를 신고도 우리 키도 큰데 바람 오나요? 좀 가까이서서 막 확 이렇게 아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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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가 커서 노래 한 번만 아니면 앞에 좀 잡아줘요 올려줘요 태규야 네가 잡고 서 있어 이거를 제가 아, 내가 이렇게 들어줘야 돼 이렇게 들어줘야 돼 아 그치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 그냥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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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옆에서 자 봐봐요 이렇게만 맞잖아요. 네. 이렇게만 맞잖아요. 네네네. 네 아니라 이렇게 했다가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런 거 있잖아요. 바람을 이용하는 거. 오 이렇게. 그럼 아예 이왕 하면 그래, 그래. 좀 잡아줘요. 김구라 씨. 그래 이거 잘해야 돼요. 네. 오, 생머리라 더 이쁠 거예요. 그래. 어. 그렇죠. 자, 자, 자. 이유비 씨 풍문으로 넘어가 그래요,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예. 자, 뭐 이유비 씨의 어머니가 이제 그 탤런트 전미리 씨. 예. 다 알고 계시잖아요. 이런 얘기가 있네요. 이유비, 엄마 덕 보고 정말 하루아침에 스타가 됐다. 그렇죠. 이런 얘기 들을만 하죠, 사실. 그렇죠. 근데 뭐, 아니, 근데 뭐, 어머니가 그쪽에 있으니까 도와주고 그러는 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예. 네. 그렇죠. 어머니가 그럼 뭐 오디션 보는데도 관여하고 좀 그랬어요? 사실 제가 진짜 어렸을 때부터 배우를 하고 싶었어요. 근데 주변에서 너는 뭐 엄마 따라 배우 당연히 해야지. 엄마 있으니까 너는 그거 하면 되지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저는 그게 너무 세상에서 제일 싫은 거예요, 그 말이. 중고등학교 때부터 누구 딸이 학교에서 누구 딸이네 이렇게 그런 말들이 좀 많았어서 네. 그래서 더 연예인을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뭐 무슨 일이 있으면 그런 얘기가 들려요? 예를 들면 만약에 시험을 좀 잘 봤는데 그러면 아 견미리가 시험지 빼돌려가지고 어머 선생님이 아, 그렇게까지 네, 선생님이 견미리라고 시험지 미리 줬대 이렇게 얘기를 무슨 상관이 들었어요 그게. 중학교 때 그래서 그거에 너무 충격을 먹고 미리? 네 그거에 저는 지금 아 그거는 좀 그거는 좀 말해 견미리 씨가 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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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리 줬다고 아, 예. 네 저는 그런 거에 조금 그때부터 단련이 된 거예요 조금씩 또 뭐 예를 들면 제가 피부가 좀 하얀데 되게 매일 우유로 목욕을 시킨대요 엄마가 그것도 미리가 되네 한 1000ml로 엄마. 그래서 그런 거야. 시험지도 미리하고 우유도 미리하고 그래서 나온 거야. 애들이 이렇게 그냥 조크로 한 거니까 신경 쓰지 마.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는데 이게 그거를 모른 척 한다거나 소극적으로 그러면 더 말이 많아지더라고요. 예, 예. 그죠.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친구들이 다 있는데 또 그런 소리가 들리길래 반에서 제가 일부러 크게
뭐라고? 시험지를 빼돌려? 우리 엄마가? 야, 견미가 대통령이냐?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아, 큰 소리로? 네. 시험지까지 빼돌려?